시청자들 엠브링입니다. 제가 드디어 알바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최근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었는데 편의점 알바한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두 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점장님이랑 교육했고 한 번은 원래 일하시던 언니랑 같이 해가지고 너무 떨려요. 혼자서 오늘은 모든 걸 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알바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순이 1일차 브이로그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근하러 가볼게요. 여기 출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름표 뒤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출근 버튼 누르고 바코드 찍고 담당 교대 버튼 누르고 바코드 찍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담배 개수 셀 거예요. 이거에서 보충진열. 네, 다섯 개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섯 개 있는지 보면 돼요. 여기 손님이 계속 와요. 너무 사람 많이 없네요. 손님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CCTV를 보이고. 저는 3mm 담가볼게요. 봉투를 좀 펴보고. 여기 크기별로 봉투가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 채우면 돼요. 부다다다 와서 깜짝 놀랐네. 담배 세는 거 계속 할게요. 이것도 주고 이거 어떻게 보지?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저희는 치킨도 팔아요. 손님. 안녕하세요. 멤버 하나, 실버 하나 주세요. 자기 시간 날 때 와서 보라고. 여기 박스가 있다고. 그래서 채웠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공병 갖다주면은 100원? 이 정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공병 주러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처음인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네 오늘 처음이래요 이렇게 해서 공병 그거 다 계산해드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가신 그런 상황이에요. 특이한 상황이 많죠? 이렇게 아홉 종류가 있는데 요 줄이 제일 달라가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다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조회, 상미시간 조회, 수량. 제품별로 변호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거 튀겼죠? 매콤 어쩌고? 7번으로 여기서 설정하고 그냥 구우면 돼요. 지하로서 구워져서 그럼 꺼내면 여기서 전시하면 됩니다. 스무고랑 카트리잖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스무고 저기 있어요. 어디요? 아 이거요? 이 와중에 치킨이 다 됐거든요? 말고를 해도 안 와주세요. 우유 쪽에 가서 우유를 한번 채워볼까요? 이렇게 빈 게 엄청 많잖아요. 여기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워크인인데 여기는 뭐 하면 되거든요? 있으면 앞으로 땡겨주시는 게.
앞머리 꺼버렸어. 이제 라면 취할게요. 라면.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고 없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패기를 봐야 돼요, 패기. 여기서 샌드위치랑 햄버거, 도시락. 오늘 26일이죠? 이거 채울 때 카운터가 저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 있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뭐야? 밤핀머리. 이런 건 이렇게 밀면 되고. 아 힘들어. 아직 내 시간이 남았어. 봉투 드릴까요? 뭐라고요? 봉투. 제가 갖다 놓으면 돼요. 가끔 보면 배달이 들어와요. 접수하면 영수증이 나오죠. 이거대로 물건을 담으면 돼요. 담고 올게요. 이거 치킨을 상미 시간 조회를 계속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팔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하나가 지났어요. 그래서 뺄게요. 위에 넣어놓기. 끝났고 나 10개만 해줄게요. 근데 이게 지금 30개가 됐잖아요. 30개라고 적으면 다른 사람이 편하겠다. 저희는 밤 11시쯤에 물류가 들어와서 이때 택배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포스기에서 서비스 판매를 누르고 택배 픽업 입고 누르고 하나씩 QR로 찍어주시면 돼요. 많아서 물류가 개 많이 들어옵니다. 아 멘탈 탈탈탈탈. 아니 원래 물류 이걸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배터리가 6%여가지고 종이를 일일이 체크해요. 떠나갈 때 체크하라고.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찾아요.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 어딨어 계란. 오늘의 일기.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7시간 동안 거의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재밌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진상은 많이 없었고요. 편집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한 5번 정도 갔는데 그래도 진상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